내일 시초가 공략할 종목들도 함께 또 알아보면 좋겠죠. 자, 이창원 차장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마니카 FNG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하는 종목인데,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도축이라든지 저장 처리업까지 영위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재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당연히 줍니다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소폭 올라간다고 해서 수요가 줄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밀키트 뭐 어떤 음식이 11,000원이 올랐다고 해서 아 가격은 올랐지만 구매를 하는데 큰 영향력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은 결국에는 이번에 나타난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닭고기 사료 관련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소폭 올라감에 따라 결국에는 판매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동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량 또한 큰 폭의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지난해 보였던 적자가 소폭 흑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결코 해소가 안 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줄어들지언정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희석되거나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렇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마니커 FNG와 하림과 같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약 16위예요. 상당 부분 후발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동사의 주가는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69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다 밀려버렸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던 그 시점에 나왔던 매도 물량을 다 소화했다는 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일 시초가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6,000원, 손절 가격은 4,7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마니커 FNG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2.4%대 하락하면서 5,2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시초가 공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볼게요. 대표님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태광입니다. 이 회사 최근에 추세 좋습니다. 좋은데 좋은 이유가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순한 조선 기자재 쪽의 피팅 밸브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 앞서 차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의 수혜, 에너지 가격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뭐 정유, 발전 그리고 또 담수와 관련된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쪽의 강자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분명히 실적의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원자력 발전소 쪽에 인증을 받은 만큼 그쪽에 대한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자회사 중에 HITC라는 회사가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정밀 부품 금형을 하는 회사고요. 벌써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세가 되면서 나오는 알려지지 않은 2차 전지 관련 주로도 어떤 엮일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65억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68% 늘어난 모습들이고요. 이 턴어라운드 이후에 확장세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는 주가의 패턴들이 이를 설명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가파르게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된 한 15,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난 주봉상의 박스권의 월봉상이네요. 예,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1,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3%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좀 상승력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양매수까지 붙은 종목입니다. 3.5%대 강세, 11,100원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 15,500원으로 또 1차적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